그 저 예 그 네. 군에서 오신 분 말씀 좀 전해 주시죠. 아 네.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물이 예. 예. 이렇게 그 파 가지고 어, 예. 탁 보이면은 네. 이제 확실하게 예. 모든 국민이 불신이나 이런 걸 버리고 예. 깨끗하게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. 예. 이렇게 20몇 년 동안 예. 고생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. 예. 민간 단체든 예. 군대든. 예. 그런데 왜 그 지금동 남양주 지금동에서 그렇게 이제 예. 그러셨느냐 예. 그랬더니 이제 그 땅 주인이 있는데 허락을 안 해서 못했다 하시길래 예. 그럼 우리는 허락할 테니까 파 주십시오. 네. 그랬더니 이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저기 뭐야 그 저기 여기는 땅굴이 이까지 올 일도 없고 예. 이까지 뭐 땅굴이 설사 온다 해도 아무 예. 근거도 뭘 하는 뭐 작전상 뭐 이런 거 아무 그게 없다고 예. 이제 예. 그런 것도 없고 하여튼 또 판다 해도 거기 있는 그 장비를 이까지 가지고 오기가 예. 저 경비나 모든 면에서 힘들대요. 예예. 그래서 멀리서 파는 게 낫냐 가까운 데서 파는 게 낫냐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. 아, 예. 그래서 전 이제 답변을 못 하고 잠깐 그랬는데 네. 그 이제 군인분이 다시 얘기하시기를 아무래도 경비나 이런 문제에서 가까운 데서 파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. 예, 예. 뭐 그렇겠네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파도 파고 그리고 또 장비를 이까지 가지고 올 수가 없대요. 예, 예. 그런데 작년에 지금동에서 최초로 그렇게 한 거라고 네, 네.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, 예. 네. 그리고